민민민우 단독으로 기사가 납니다. 이거죠? 파워 인플루언서. 오스쿠테 고대관이형 1020 대통령. 예? 예? 야,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뭐 이제 작년에 뉴스에도 나고 했지만은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사가 좀 몇 개 나가지고 이거 좀 정리한 시간. 그러면서 좀 지금까지 어떤 미미는 채널 좀 돌아보는 시간. 기사가 난 김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기사를 쓰신 분이 팬심에서 쓰신 건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쓰신 건지 그것도 좀 구분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플루언서 프리즘입니다. 온택트 시대. 자, 일단 언택트 아닌가요? 에듀테이너와 공부해요 하면서 일단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 채널이고, 홍철 없는 홍철팀. 예, 민우 없는 민우팀이라고도 불렸던 고현TV. 예, 고현TV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고현TV가 올라갔는데 이제 너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밑에 또 제가 나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인플루언서의 시대라고 하잖아. 흔히 말해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틱톡커 뭐 그런 느낌들. 신종 직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물어보는데 슈마 이게 직업인데? 자, 근데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 중에 이런 분야를 지금 최수진 기자님이 보고 계세요. 유튜브 속 에듀테이너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이너는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으로 공부법이나 교육 관련 정보를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전달한 유튜버를 뜻한다. 사실 제가 400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그 중에 공부법 영상이 제가 5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현TV하고 미미도 감성이 좀 많이 좀 달라요. 사실 시청자 층이 되게 많이 겹치긴 하는데 좀 다르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 언택트 아닌가요? 와! 야, 이게 신조어였구나! 와, 내가 뒤처진 거였어! 온택트, 언택트 아니야 이러고 있었네, 혼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미미노의 뭔가 좀 달라진 컨텐츠, 제2의 컨텐츠들이 양산되는 시기였죠. 가장 대표적인 에듀테이머 채널은 연고TV다. 인정이죠. 예, 인정이죠. 여러분, 솔직히 근본이야. 솔직히 연고TV? 그냥 솔직히 개 근본. 인정? 이거는 대기업인 걸 인정해야 되고, 저 같은 방구석하고 달라요. 뭔가 이제 컨텐츠 자체가 정돈이 돼 있고, 뭔가 세련미가 있고,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컨텐츠들의 느낌이 난달까? 고급스러워, 일단 여러분들. 뭐 전반에 두둥, 땅땅, 두둥둥. 구독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그 샷이나 마지막 멘트까지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련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민미나 땡땡 땡땡땡땡땡 내가 뭔가 교육 영상을 보고 있나 약간 좀 부끄러움. 있잖아 그런 거. 솔직히 이게 나도 있는데. 2016년부터 운영된 해당 채널은 2년 만에 10만 명 돌파하고 현재 구독자 48만 명, 누적 조회수 2억 4.8. 와. 자,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들이 출연하는 고현TV는 공부 및 입시 관련 노하우와 대학생 라이프 스타일을 전한다.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한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금요일은 공감. 자, 근데 여기서 소개팅... 현실적이면서 유쾌한데 과연 소개팅을 현실성을 띄었나. 예, 네, 의구심을 제기해볼 만하죠. 이건 사이버 레카시 운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 의대생인 제리가 밤을 새면 5시간 동안 공부하는 모습을 스터디 윈미 영상. 지난 1년간 700만회. 와. 그리고 오수 끝에 고려대에 입학한. 와, 그래도 나의 트위치 스트리머로 여러분들 인정해주는 이 기자님 너무 좋다. 기자님들이 이게 트위치까지 알기 좀 어려운데. 빠르게 성장한 에듀에 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망주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N년제 유망주야. 그러니까 계속 유망주면 좀 해. 그러니까 요것 좀 문제가 있겠죠. 김민우는 야, 현상수배 당하냐? 오수생의 미쳐버린 대학생활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2018년만 개인 채널 개설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 10만 명을 모았다. 현재 구독자 수 38만 명, 누적 조회수 1억 2천. 민민민우는 유명 인터넷 강사 흉내. 야, 흉내하니까 무슨 뭐 원숭이 흉내. 동물원 아니야 동물원? 수능을 다섯 번 치른 오랜 수험생활 썰. 대학 수업 시간 이색 발표. 이색 발표? 야, 무슨 VJ 특공대 아니야? 오늘의 이색 발표 찾아보자. 오늘 고려대 미친 새끼가 다다다다한데 이색 발표 한번 찾아보자. 야, 이색 발표는 이거 표현 너무 웃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교육 관련 트렌드를 소개하고 회의 및 교육용 플랫폼인 줌을 이용해 시청자들과 비대면으로 함께. 이건 좀 놀라... 아니 그렇죠! 예, 우리 함께 공부... 예, 그렇죠! 아니 컨텐츠 되게 잘 보셨네. 방송까지 와서 보시나 보다 기자님이. 예. 구독자 29만 명을 거닌 또 선생은 아 근본 나왔다. 언젠간 합방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랑. 예능적 요성 보도는
야, 이게 딱 비교 대조치고 있네. 위에 김비는 뭐야? 빵땡이였다는 거잖아. 또 선생은 예능적 요소보다는 자 비교 대조할 때 기본적으로 A 대상 깔아주면서 B 제시하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소린TV, 구슬주, 서울대 정선생, 민민민우 합방 후보군. 제가 이제 섭외를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멤버들이죠.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안 보시나요? 그리고 민민민우 단독으로 기사가 납니다. 이거죠? 파워 인플루언서 오스쿠테 고대관이 형, 1020 대통령. 예? 예? 야,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건 좀 팬심이 담겨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느끼냐면, 첫 번째 롤 할 때 제 민민민우 아님? 제 사수생 아님? 제 방송하는 애 아님? 어? 제 찌냐? 걔가 누군데 싶더가. 거의 이 채팅이 주로 이릅니다. 바로 뮤트월 받고 게임하죠. 그래서 내가 실번 거야. 지금 채팅이 지금 어지러워서. 유명 인터넷 간사 성대부사 등 화제. 와, 뭐 되게 있어 보인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과 탄탄한 실력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유명 에듀테이너. 재수 3사 무려? 오수? 20대 중반의 나이에 명문대 입학에서 혹한 이력부터가 독특하다.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교육 콘텐츠에다 특유의 개그 코드를 가미해 단숨에 인기 에듀테이너로 떠오른 그 이 사람은 바로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민민민우다. 거의 인간극장이죠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민민민우는 2018년 12월 수능 유명 강사 패러디 영상 수능 썩은 물 야, 이거 진짜 추억이다. 이때 당시 N수의 유튜버가 많지 않았어요.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키워드 민민민우의 PC 모바일 검색량이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 월 평균 1만여 건. 진짜? 연령대별 검색량을 분석해보면 1020 세대가 84%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DM이나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춰. 형, 나 급식인데. 형, 나 중2인데 DM 보내도 될까? 오빠, 결혼은 내 거. 오빠, 결혼. 오빠, 10년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야, 강산이 바뀌어. 나이대가 중학생, 이젠 초6까지 내려갑니다. 진짜 민민민우가. 예. 인터넷 강사 흉내 내기. 360만 뷰를 넘긴 교수님으로 빙의한 오수영의 대학 발표 영상은 생소한 학문적 지식을 다루는 전공 수업 발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발표가 아니라 1타 강사 수업 시간 같다, 스펀지 같은 흡입력을 빠져들게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의 넘치는 끼와 토크 실력에 감탄을 자아낸다. 정신사납다는 것도 많아. 기자님이 너무 팬이셔. 정신사납다는 댓글도 많아요. 인정? 단지 가벼운 웃음과 제의반을 주는 것은 아니다. 좋아요. 이런 거 감동 있죠. 그가 달라진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환경을 시뮬레이션. 야, 요거 작년 뭐 대박 났죠. 큰 웃음을 주면서도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공중파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이 유익하다고 말해줘서 더 큰 극쟁이감이 생긴다. 오락적 요소만을 쫓는 엔터테이너가 아닌 에듀 엔터테이너로 다양한 교육 이슈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야, 내 심장에 들어오셨다. 이거는 진짜 내 뉴런에 들어왔다 나가신 거야. 너무 감동적이다, 박성기 기자님. 미미는 최근 유튜브 속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낸 유행 선구자. 아무도 유행에 따라오지 않던데? 줌을 유튜브로 끌어들여 지난해 초부터 줌독서실, 줌소개팅, 줌맞짱 토론, 줌상담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중독자죠, 거의. 거의 중독자입니다. 줌친자. 이 정도면 줌이 광고를 안 한 이상하다 할 정도. 줌며들었다. 그가 국내 유튜브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런 평이 사실은 들려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거 있어. 내가 열었다. 근데 뭐 그런 게 평이 막 들려오고 이러진 않아요. 끼와 재능이 넘치는 시청자들이 줌을 통해 방송에, 그러니까 전 기사는 줌독서실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분석을 하셨네. 예. 교육 이외에 먹방, 노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에 무한 도전하며 그만의 팔색조. 야, 그건 진짜 찐. 야, 이분은 방송 보셨다. 이거는 팔색조, 이거 진짜 방송 보셨다. 이분, 이 기자님은. 예. 아직 보여주지 못한 그의 끼와 재능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넘치는 끼와 재능이 세상에 모두 드러난 그날까지 그의 열정 가득한 활약은 계속될 전망이다. 와, 박성기 기자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형 편집자 더 구한다더니 기사 편집자였어? 아, 진짜 아니야. 진짜로. 언론 조작하냐? 야, 감사합니다. 미미미도였습니다. 자극도 되게 많이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신선하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기사 써주신 우리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코로나가 끝나서 조금 더 다양한 에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